내가 이게 먹다가 조금 물릴 수 있잖아요. 아. 그러면 소스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. 스파이시. Very spic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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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좀 힘들 수도 있어. 아우야. 아우. 아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. 야 이거 맛있다고? 근데 이거 있으면 이거 다 먹겠다 혼자. 아우. 아우 맛있다. 야 입 한쪽을 누가 막 때리시는데? 너무 맛있는데 오빠? 네? 너무 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지가 다시 시작할 이거. 수 있지. 어, 원래 소스만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아, 뭐? 야, 내 거 먹어, 내 거 먹어. 있어 아직? 응. 야, 바나나 씨 좋은데. 아, 어머. 아, 너무 맛있는데 오빠. 짜증나게 매운 게 아니고. 어. 화끈하게 맵고 사라지네. 그럼 얘랑 너무 잘 어울려. 브런치를 먹으러 온 거야? 매운 소스를 먹으러 온 거야? 디난 씨. 아니 나 진짜. 야 디난 씨 계속 먹을 거야? 어 디난 씨. 이게 그냥은 못 먹을 때. 맞아. 디난 씨가 있어야 돼. 디난 씨가 무조건 있어야 돼. 저는 괌 전체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. 에이 척기잖아. 아니 뭐 바다 색깔, 뭐 호텔, 베네딕트고 뭐고 여러분 이걸 꼭 드셔야 돼. 아마 한국 분들은 이걸 아.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그럼 나도 다 먹은 거지? 이 음식 식당에 대한 평점을 5점 만점하자. 아 저는 괌을 이렇게 자주 와봤지만 저는 처음 먹어보는 브런치인데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5점 만점에 4.5점 드리겠습니다. 시경이는 뭐 이렇게 먹는데 굳이 뭐. 어. 잠깐 나가 있을게. 아. 넌 그렇게 해라. 니난 씨 오기 전과 후. 전 몇 점? 3점? 디난 씨 오고 난 후 4.3점. 진짜로. 왜냐하면 아마 한국에도 에그베네딕트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어? 왜 이렇지? 빵도 그렇고 약간 어,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스프에 밥 고기니까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디난 씨가 딱 오니까 지금 미쳤어요. 다 먹었어요 이거. 아 디난 씨